흥탈이 한결을 없으다. 자, 흥탈이 어디까지 했는가? 층암절벽이 하나 배우고 물속에 잠긴 달 연습하고. 층암절벽은 몇 번인가요? 19번. 아니, 그거 없으신 거야? 안 가져오셨어? 층암절벽이 시다. 새는 앉아서 울고
이런 거 울고 이렇게 달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서 해줘야 돼. 여기서는 다 단조로우니까 울고 인내 이렇게 시작. 울고 인내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다시 한 번만 증암 여기는 떨어져 감정을 넣어서 격앙시켜 증암 절벽이 아시다 저번에 물속에 물속에 잠긴 달은 시다 물속에 잠긴 달은 좋아 잡을 뜨거토고도 못 잡고 Uh-oh.
후렴 1이라고 돼 있고 아까 제가 했던 것도 후렴 1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흥타령은 두 개가 연거푸 될 때는 어떤 곡을 하든지 하나가 낮으면 하나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는 너무 구애받지 마셔요.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높게 냈으면 낮게 내는 것이고 낮게 냈으면 높게 내는 것이어요. 어떤 곡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에 낮게 25번은 낮게 꼭 몇 번은 높게 그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분위기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후렴은 달라져야만 해요. 홍타령은 혼자만 하지 않아요. 대부분 판에서 돌아가면서 몇씩 이렇게 해요. 그럼 누군가가 놀려서 후렴을 하면 누군가는 낮게 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 맹기사님께서 예. 하나 층암 저 층암? 아. 네, 그러면 잠깐만요. 인사를 좀 보류하고 층암 절벽 하나만 넣어 드릴게요. 저도 목 컨디션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할게요. 층암 절벽이 좋답다고 여겨도 꽃은 피어 웃고 있고 봄바람이 좋다 해도 새는 앉아서 울고 있네. 아이고 태고 나가 성화가 났네. 맹진사님 예. 마무리 하시지요. 공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